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 중재로 마련된 휴전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수일 안으로 이집트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시간 지난달 30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인용해 이스라엘이 대표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리냐 국장을 이번 주 안으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도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이 대표단을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